안녕하세요, 지윤입니다. 오늘은 친구 집에 놀러가서 데일리 메이크업 영상을 찍기로 했기 때문에 기초 화장부터 데일리 메이크업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부 화장이 잘 먹게 랑벨 내추럴 딥 클렌징 오일로 피지를 녹여줬어요. 피지가 많은 코 위주로 문질문질 해주고 깨끗하게 세안해줬습니다. 높은 천연 오일 함량에 성분도 좋아서 아침에도 가볍게 쓰기 좋고 세정력도 좋아서 메이크업 지울 때도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SMP 랩플러스 트리플 워터필 수딩 패드로 수분 충전과 각질 케어를 동시에 해줄게요. 옆에 표시되어 있는 선을 보고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 수 있어서 편해요. 패드 두 장을 꺼내서 팩처럼 양볼에 올려주고 5분 동안 흡수시켜줬어요. 5분이 지나면 피부를 살살 닦아주면서 피부결을 정리해줍니다. 양면 엠보싱 패드라서 각질 제거에 효과적이고 에센스가 듬뿍 묻어있어서 바쁠 때 이걸로 쓱쓱 피부 관리해주면 편하더라고요. 에센스를 두드려서 흡수시켜주고 어렸을 때부터 애용하던 세타필 로션에 소량 발라줬습니다. 무난해서 언제든 쓰기 좋아요. 마지막으로 랑벨 내추럴 프레쉬 선크림을 발라줄게요. 자연 유래 성분으로 피부에 부담이 없고 피부 화장을 했을 때 밀착력을 높여주는 제품이에요. 로션처럼 부드럽게 발리고 촉촉해서 매트한 피부 화장을 해도 속은 촉촉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어요. 이렇게 요즘 잘 사용하는 제품으로 기초 화장을 다 끝냈습니다. 그럼 이제 친구 집으로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얘는 제 친구고 오늘 친구 집에서 제가 맨날 하는 데일리 메이크업, 가을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는 집에서 다 하고 왔고 이제 정말 내가 학교에서 하던 그대로 지금부터 이렇게 먼저 요즘에 대학 입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잠도 못 자고 그래가지고 다크서클이 너무 심해져서 그냥 난 너무 심한 것 같아 원래. 컨실러로 이렇게 많이 발라. 서로 이렇게 옆에서 떠들어주시면 안 되나? 아, 네, 떠들게. 제가 오늘의 TMI를 알려드리자면 제가 염색을 했는데 망했지만 지윤이가 큐트하게 쏘 큐트 안 망했어. 나도 하고 싶어. 하고 싶다고? 그거 무슨 근데 무슨 염색이야? 아 이거 그 롭스에서 뭐지? 세일하는 거 그냥 사다가 했는데 아 오늘 아침에 딱 했는데 와 망한 줄 알았지만 괜찮아 이대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여긴 안 했어? 여기 옆에 머리 옆에 머리 엣지 있게 남겨두려고요. 엣지 있게 남겨두기 위해서 컨실러를 다 했고 다크서클 완전 잘 가려줬지. 네네 사라졌어. 그리고 다음으로 이 셀레뷰 블랙 세럼 팩트 21호 라이트 베이지를 발라줄게요. 이거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일단 케이스가 너무 예쁘고 이게 자석이라 가지고 되게 야무져. 아, 야무지구나. 야무지게 덮치고 이렇게 골드가 들어간 게 예쁜 것 같아요. 블랙의 골드. 약간 커플 같다. 맞춘 것만이야. 예. 그래서 이걸 발라줄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팩트를 잘 안 쓰는데 이거는 밀착력도 되게 좋고 커버력도 좋아서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찹찹찹찹 소리 엄청 크게 들리죠? 갑자기 약간 깐달걀처럼 됐어. 오케이 좋아요. 피부 상태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좀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파우더를 해줄 거예요. 이거는 에뛰드하우스 픽스앤픽스 기름종이 팩트. 이건 지성분들이 쓰셔야지. 아니 지성분들은 완전 추천. 맞아 이거 꽤 괜찮아. 저렴하고 에뛰드하우스 제품이 다 나랑 잘 맞았어. 나도. 그래서 블러셔, 색조 이런 것도 좋고 이 뷰러도 오늘 뷰러 진짜 게, 너무 좋아. 뷰러 너무 좋아. 완전 대충 이렇게 해줍니다. 네. 다음으로 요즘 제가 진짜 잘 사용하고 있는 이 치카이치코 원샷 아이 팔레트 디어러브 11호 이거. 짠. 오, 색깔 예뻐요. 이게 쿨톤 분들을 위해서 나왔다고 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색 구성이 너무 좋아서 그냥 쓰고 있거든요. 가을에 잘 맞아서.
그냥 저는 웜톤인데도 그냥 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뭘 사용하냐면 이거. 이 색상을 먼저 베이스로 깔아줘요. 약간 이게 발색력이 되게 좋아서 조금만 해서 발라도 되는데 제가 너무 잘 보여드리려는 욕심에 많이 발랐어요. 유분기만 제거하는 느낌으로 눈 밑까지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이 색깔 약간 가을에 어울리는 이 색깔을 아까보다는 조금 더 좁은 범위로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쓱쓱 바르면 발색이 잘 되기 때문에 완성.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아이라인을 안 그려요. 왜냐면 눈이 맞아요. 이렇게 감았다 뜨면 바로 이렇게 쫙 번지는 눈이라서 아이라인을 못 그려요. 사실 안 그리는 게 아니라 못 그리는 거죠. 그리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아이라인 대신 약간 음영, 섀도우 음영을 더 진하게 주는 편이거든요. 가장 진한 요 어두운 색깔을 끝에만 이렇게 몇 번 말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쓱쓱 하면은 발색이 잘 됩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의 포인트를 주는데요. 속눈썹이랑 애교살이에요. 속눈썹, 애교살. 딱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맞아요, 주는데 맞아요. 항상 제 눈을 맞아요. 보면 항상 진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속눈썹이. 속눈썹에 엄청 공을 들여요. 아이라인은 안 그리는 대신 속눈썹으로 눈을 빡 이렇게 줘서 그럼 뷰러 먼저 할게요. 뷰러는 에뛰드하우스 거 아까 말했던 진짜. 너무 진짜 좋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늘부터 해볼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페리페라 잉크 블랙카라 2호 볼륨 컬링. 저는 좀 긴 편이기 때문에 볼륨 있는 걸 선택합니다. 그냥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쓱싹쓱싹 하면은 완전 뚜렷하게 돼요. 이 면봉을 제가 항상 들고 다녀요. 이렇게 이게 인공눈물 통인데 여기서 면봉을 하나 꺼내가지고 이 클렌징 워터 같은 걸로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닦아주면은 이게 마스카라니까 잘 안 지워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면봉으로 하면 그냥 고정이 돼버려서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리틀 머메이드 디스 이즈 프린세스 클렌징 워터 이거를 정말 소량 묻혀서 됐다. 이렇게 하면 깔끔해져요. 됐다. 자, 그 다음에 제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애교살을 해줄 건데요. 네. 먼저 제가 맨날 사용하는 이 삐아 라스트 오토젤 아이라이너 9호 로즈 골드 이거를 발라볼게요. 이거 제가 이거 영업을 다음에 해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지윤이 찐 추천템. 이건 내 인생템이야. 이것도 이거 두 통째야. 이렇게 해줬습니다. 예. 다음으로 블러셔 할 건데 제가 평소에 이 블러셔를 잘 사용하거든요. 이거 캔메이크 건데 오늘은 좀 더 가을에 맞춰서 하고 싶어서 네 아까 썼던 팔레트에서 또 써볼게요. 이거 브러쉬로 이렇게 발색력이 진짜 미쳤다. 와, 한 번에 되네. 그치? 이거를 잘 풀어주셔야 됩니다. 발색력이 너무 좋아요. 브러쉬로 발랐는데 손이 아니라 브러쉬로 발랐는데도 발색력이 진짜 좋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경계를 풀어주고 벌써 다 됐어. 오. 약간 발그레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립을 발라볼 건데요. 제가 평소에는 화사한 걸 좀 많이 바르는데 가을에는 좀 톤 다운된 걸 발라요.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르거든요. 요거는 에스쁘아 꾸띠르 모시기 벨벳. 네. 여기 가려져 있어요. 꾸띠르 모시기 벨벳. 뭐 여기 아무데나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라르고 색상이에요. 이거 사실 선물 받은 건데 너무 예뻐서 요즘 잘 사용하고 있어요. 약간 톤 다운된 오렌지 그런 색깔이에요. 웜톤한테 찰떡이겠군요. 면봉으로 살살살 경계를 번지게 만들어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삐아 틴트 정말 좋아하는데 요즘에 좀 이런 색상이 끌려가지고 약간 핫한 색상이 끌려가지고 이거는 삐아 라스트 벨벳 립 틴트 32호 열애설
이라는 열애설 이거를 입술 중앙에만 포인트로 발라줄게요. 좀 발색이 되게 진해서 약간 칠리보다는 밝은 색? 그런 색깔이에요. 이렇게 해서 벌써 완성인가요? 네, 저는 빨리 끝나요. 왜냐면 아이라인도 안 그리고 아 맞아 눈썹도 안 그리네. 아, 제가 눈썹이 좀 많거든요. 지은이 눈썹이 네. 진짜 예뻐요. 자연 눈썹이에요. 좀 안 깎이는데 티가 안 나죠? 네. 자연 눈썹이라서 안 그려요. 그래서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마무리. 끝나야 되지? 오늘 마무리 이디웅님의 TMI로 한번 끝내보죠. 사실 친구 집에 온다고 해서 편하게 입고 오려고 했다가 이렇게 메이크업 오랜만에 좀 마스크도 벗고 메이크업 보여주려고 이렇게 노출이 있는 옷을 입어봤습니다. 오늘 햇빛 엄청 쨍쨍한데 여기만 타게 생겼어요, 여러분. 여기만 이렇게 동그랗게 탈 것 같아요. 아 웃겨. 그러면 이상으로 제 메이크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